네, 안녕하십니까. 아게르 TV, 티스타 TV 한 결기 사회를 첫 번째 경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그대 저그와 저그와 싸우는 저그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할게요. 저그대 저그전을 초반에 제가 저글링으로 압박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피해를 주면서 가자. 약간은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은 무난하게 안 가겠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무난하게 안 가겠다. 그래서 초반에 압박을 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앞마당 멀티를 먹으면서 수비체제로 가면서 히드라리스크로 넘어가는 그런 전략 보여드릴게요. 호영님 안녕하세요. 저 선 저글링으로 졸라 패고 그 다음에 히드라리스크로 넘어가면서 운영 들어가는 요상 발광한 전략 가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좀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 스타그래프트를, 그죠? 그러다 보면은 또 새로운 빌드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요런 도전 필요합니다, 그죠? 오스프림프 3회 처리하라고. 저그전엔 안 돼. 저그전엔 안 돼. 하고 싶은데 안 돼, 안 돼. 자,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착하게 아주 쑥싹쑥싹. 일부러 여기를 안 갔어요. 왜냐면 내가 랜덤이었는데 사내한테 종족을 들킬 수 있잖아, 그지? 그 부분을 생각해서 저러기를 안 갔고요. 오버로드가 오다가 마주치면 또 큰일 나니까. 그래서 여기를 가서 앞마당 쪽으로 그냥 가겠습니다. 사내방의 앞마당 쪽으로. 자, 어디서 오는지가 중요한데 드론을 싸워서 잃어버렸어. 똑같은 구발원만 아니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왔어. 내가 봤을 때는 여기서 온 거거든? 그치? 어, 똑같은 빌드네. 자, 침착합시다. 링발업이 되면서 사내방한테 한번 제대로 된 압박을 한번 넣어볼게요. 일단 좀 숨겨놓다가. 여기다가 길을 막아놓고. 발업이 되면은 순식간 갑니다. 아, 이거 지겠는데. 이렇게 힘들어 줘야 산에 못 떠나거든요. 바로 만하고 레어 올렸다. 레어가 빠르다는 얘기고요. 침착하게 드론을 잡아주면서 레어에 대한 수비를 진행해야겠죠. 스포클론으로. 지금 빨리 지을 필요는 없고 지금은 최대한 저글링 많이 뽑아줍니다. 싸울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가도 되겠는데. 자, 살짝 압박해주고 뒤로 살짝 빼주면서 더 압박해주고.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즉당이에 즉당이. 앞마당을 깨주고 즉당이. 또 아 너무 세게 끝냈잖아. 자, 빨리 올릴 거거든. 어, 안 올렸네. 일단 이 정도만 돼도 우리가 드론 뽑아내면서 자네발 스파일 올렸을 때 스포콜로 지으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드론 열심히 뽑고요. 후반을 가자라는 생각을 억지로 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갑자기 유튜브 채팅창이 활성화가 되기 시작했어. 무슨 일이지? 드론을 뽑아. 상대방이 어이없을 정도로 드론을 뽑아. 스파 올리겠지? 좋아. 드론을 뽑아. 네,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상대방이 이제 그 하기 전까지 열심히 드론을 뽑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드론 뽑아. 테스크가 찍힐 때쯤에 우리는 찍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오버로 주자. 이거 끝났으면. 자, 드론 많이 붙였어요. 그죠? 뭔 빌드냐고요? 그냥 히드라 가려고요. 이걸 히드라를 앞마당에 가는 게 낫겠지. 여기다 해처리를 짓고 그죠? 침착하게. 네, 슬슬 가스를 캐주고요. 스포콜을 하나 정도 더 지어주고요. 저걸 잡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버텨줍니다. 안녕하세요. 아이 여러분들 첫 경기를 봤어야 되는데 첫 경기 개꿀로 이겼는데 아쉽다. 대해 1...3...4 슬슬 효도라 리스크 하나씩 뽑아줄게요. 앞마당 가스도 먹으면서 챔버를 두개 지어서 이제 업그레이드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영님 안녕하시구요. 앞마당 가스 먹고 챔버를 두 개나 지어서. 아 하나만 더 지으면 되군요. 예. 챔버를 하나만 더 지어서 업그레이드 충족해주면 되겠죠. 히드라이스카 하나는 여기, 나머지는 여기다가 뽑아요. 3, 4, 5. 얼마나 컨트롤을 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자, 그 히드라이스크가 이제 슬슬 모이기 시작했고, 잔마당과 본진의 구름을 조금 더 붙여주면서 요거 업그레이드 그리고 방업 업그레이드 이 두 가지를 돌리면서 히드라 리스크를 모아줍니다. 한방 히드라를 통해 사내방을 확실하게 끝내볼게요. 히드라스카 굉장히 좋거든. 그러면 지금 어쩔 수 없이 비타스크를 가야 되는 부분인데. 비타스크를 가는 부분을 건드려주고 있죠. 됐어요. 드론은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이제부터 히드라스 모읍니다. 차근히. 3, 4, 5. 자전거리요? 했어요. 3번 부대는 여기서 찍자. 본진에서 이제 찍으면은 뭐야 그거 안 해도 되죠. 자, 한마디 가스를 캐고 계시겠죠? 한마디 가스 캐는 드론을 잡아내겠죠? 이득. 안 눌러줘. 한 대만. 톡. 제발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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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후드라 리스크를 모아서 2업까지 바라보겠습니다. 어디 멀티까지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선빵 야호. 요도라 리스크로 한번 가겠습니다. 요도라 요도라. 업그레이드를 조금 더 신경 써주고 두 가지 사내방 멀티 없고 후드라 리스크를 모아서 한 번에 사내방의 모든 것들을 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걸? 드론 좀 잡힌 거는 복구 바로 됐고요. 오버로드의 스피더까지 좀 눌러주고 확실하게 좀 공격 가득하겠습니다. 히드라 리스크. 히드라 리스크. 그냥 계속 모아요. 돈 모아. 가스가 넘치니까 조절해주고. 엄청 손해본 거 같은데.
2업까지 기다립니다. 2업까지 이거 성큰에 막힌다. 알겠어요. 막힐 수도 있고 안 막힐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걸 뭐 쥐가 뭐 짱인 듯 얘기하면 어떡해요. 알아도 조용히 하는 거고 모르면서 가만히 있는 거고.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개까부네. 와 개까부네. 타이틀 좀 쓸 줄 아는 친구인가? 2업 됐어요. 자 이제부터 히트라이스 뽑아주면서 공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똘똘 뭉쳐 다녀야 되거든요. 상대방 오기 전에 똘똘 뭉쳐가지고 한 번에 공격 가겠습니다. 아주 똘똘 뭉쳐야 돼. 누가이지 보세요. 예, 성큰에 막힌다. 어디갔어? 이겼는데? 안 막혔는데? 스타이스크를 이기는데? 보이세요? 이게 2업 히드라라는거? 예. 성큰에 막힌다고요. 제가 말했죠. 모르면 조용이라도 있으면 반이라도 갑니다. 어디가 그렇게 하면 개망신이요. 용이하고 살아. 녹는데? 녹는데? 뭐가 뭐 뭐요? 성큰에 막힌다? 어참 부끄럽다. 저런 분들이 나한테 훈수들을 두고 그런다는 게 참 소름 돋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히드라 리스크가 요렇게 강하다라는 거 보여드립니다. 성큰에 막힌다. 어디 갔어?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 거야? 한번 말해보세요 빨리. 성큰에 막힌 다음에 안 막혔는데? 재진데? 으이구 으이구 맨날 막힌대요. 자 이렇게 승리를 가져갑니다. 이게 바로 2업 히드라죠. 똘똘 뭉쳐서 가는 구도가 되면은 무조건 히드라스카 이길 수 있는 각이 나옵니다.